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직접 건의해 실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4일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가 직접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독재와 국정마비를 비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김 장관은 오후 10시 40분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의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그는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오후 11시부로 포고령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과 출판의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폐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사항이 포고문에 담겼죠. 계엄군은 차량과 헬기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계엄군으로 투입된 병력에는 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대는 특전사의 모체 부대로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대대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특수전사양으로 현대화된 K1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이들은 실탄으로 무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는 특전사와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선 부대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 간부들은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계엄사령관의 합참의장 대신 계엄 관련 부서도 없는 육군의 수장을 앉히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는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들어와 진입을 막는 보좌진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국방부는 계엄사령부를 철수했습니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 TF 의원을 맡는 등 당선인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를 비롯한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군내 정보라인 요직에 배치되며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계엄 의혹을 제기해왔죠. 그는 강경 발언으로도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X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X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감사 자리에서는 국방위 위원에게 ABC도 모르고 질문한다고 말했죠.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은 탄핵 처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